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카타나님께서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카타나님 보이시죠? 트위치에. 네, 질문을 보내신 카타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 축소 사회가 된다는데, 축소 사회에서 대비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축소 사회라는 거는 저분이 말하는 자, 축소 사회라는 아마 아까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나눴잖아요. 일단 인구 감소. 예, 인구가 지금 이제 지금 신생아들이 지금 잘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뭐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을 뭐안 하고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설령 한다섬 치더라도 우리나라 출산율 보면 아시잖아요. 애한 명도 안 낳고 있잖아. 뭐, 두명 넘는 건 상상하기 힘들고. 뭐, 서울 같은 게 출산율이 0.58이잖아, 58.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결혼하고도. 아니면 딩크주고 산다거나. 뭐, 그런 이유로, 뭐, 신생아 출산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 뭐 대한민국 살아가는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죠. 예.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인구 감소도 있고, 그리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감소. 이것도 있죠. 예. 노동을 필요하는 일자리 감소. 요걸 좀 나눠볼까? 요걸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보기 편하게. 자, 노동을 필요하는 일자리 감소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냐? 네. 지금 로봇으로 뭔가 대체되고 있죠. 로봇이나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저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원래 사람이 직접 주문받아가지고 서빙을 하는데 요즘에 서빙하는 기계도 나왔어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잘 돌아가면 상용화가 되면 좀 점점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지면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기계가 알아서 주문 받아가지고 주방에 전달하고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계가 팔아가지고 이제 테이블에다가 알아서 이제 원격으로. 예. 그리고 전화 같은 것도 AI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서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그리고 뭐 무인 계산기도 생길 겁니다. 무인 계산기. 요즘 무인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게 다 무인이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그게 제대로 인식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무인 카페도 생기겠고. 무인 카페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 뭐 인건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무인화 될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 카페는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은. 네. 오히려 무인으로 창업하는 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건 돈이 들어가고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기계는 변수가 없잖아요. 기계는 안에 재료만 넣기만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잖아. 근데 사람이란 동물은 변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일 잘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출근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많은데, 기계는 그럴 일이 절대 없잖아요. 뭐, 전기 콘센트만 제대로 꼽혀있고, 안에 원료만 잘 들어가 있으면, 뭐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 약간 그런 거죠. 왜, 그, 길가에 가보면 자판기 같은 거 있죠. 약간 자판기 같은 개념이죠. 자판기 같은 거 이제 한 번씩 열어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잔돈 거슬러져 이제 여분의 동전하고, 그리고 커피 들어간 재료만 있으면 되잖아. 그게 하루 온종일 붙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단순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 특히 서빙. 자, 특히 서빙이나 뭐 계산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문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서도 얘기해야 될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일자리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사실 축소사회가 되면서, 사실 축소사회가 되면서 가장 우려해야 되는 거 뭐냐 하면, 가장 우려하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입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어디에 일자리가 많이 분포되는지를 알면, 특히 서비스업이 대체를 바꿔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뭐 생산직에서 로봇 기계가 와가지고 오는 속도보다 저런 간단한 로봇이라든지 간단한 시스템으로 대체가 돼가지고 서비스업 쪽에서 이게 바뀌어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예.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런 쇼핑몰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계산 서빙이 누가 해요? 여러분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 계산 누가 합니까? 편의점 계산 누가 하나요? 주간에 가보면. 음식 주문하면 서빙은 누가 해줘요? 저는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이게 분명히 좀 지금은 뭔가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제대로 생활 쪽으로 이렇게 제대로 파고들면 아마 여자분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여기에 우려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뭐냐 하면, 축소 사회가 되어도 기술 분야는 축소되지 않을 거예요. 네. 기술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만드는 기술적인 분야 있잖아요. 뭐 CNC나 MCT나 뭐 레이저나 이런 와이어 커팅 같은 거. 이런 일은 좀 들어오기 힘들어요. 원래 이제 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 아닙니까? 근데 3D 프린터가 상용화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안 되냐 하면 그게 오류가 많이 나요. 그리고 큰 물건은 못 만들어요, 3D 프린터가 아직까지. 쪼매난 거 만들 수 있지만 큰거못 만들어. 그리고 3D 프린터가 보통 CAD 프로그램에 연동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파일이 잘안 맞으면, 만들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다시 바꾸고 안 돼요. 그 상태가 불량인 거야. 지금 3D 프린터 쓰고 있는 데가 기금속 쪽이거든요. 기금속. 근데 그게 만들어내는 게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느려요. 물론 정교하고 제대로 만들어내면 품질은 좋아. 근데 당장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큐빗 받는 것보다 느려요. 그래서 기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축소가 안될 겁니다. 네. 남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예. 네. 아마 그래서 가공 분야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 CNC나 MCT는 내가 봤을 때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CNC, MCT 기가 비싼데 그걸 만약에 로봇으로 한다, 그럼 돈이 몇십억씩 깨져요. 예. 네. 지금 CNC 기계도 한 대에 1억씩 하거든요. 못 바꿔요, 그거. 세핀 같은 경우는. MCT 같은 거는. 사람이 세팅해서 하는 것도 1억이 넘는데, 만약에 로봇이 만약에 원격을 한다, 그러면 돈더 배로 들겠지. 근데 그만한 돈을 써가면서 과연 할지도 의문이에요, 사실. 이게 왜 생각해봐. 기술이 들어간다는 그만큼 개발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 개발한 사람들 그거 뽑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봇 기계 만드는데도 기업에서 한 몇천억이나 몇조는 쓰지 않았을까요? 그거 써가지고 기계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거 뽑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계 값을 싸게 받아야겠습니까? 비싸게 받아야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규모가 큰 경우는 로봇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겠지만 전면적인 대체는 힘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 대기업에서도 왜 보면 현차가 2023년까지 로봇으로 싹다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데만 한 6년 걸리고 돈이 조단이 들어가. 아마 그거 분명히 한번 오류가 날 거예요. 네, 오류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이게 인건비 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이거를 설치하고 가동시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무리 없이 진행하는 데는 시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거 대기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이 돈이 있으니까. 사는 요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로봇 기계 넣는다고 당장에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몇십 년 동안 돌려야 아마 본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로봇 설치하고 나서 그 돈, 생돈 쓰고 나서 당장 수익이 나, 당장 1년 일한다고 메꿀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메꿔. 못해도 10년은 무리 없이 돌려야 그 기계 만든 값을 뽑지 않을까요? 그러면 과연 지금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저 정도 돈을 부어가면서 기계를 바꿀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 저것도 사정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봇 산업이라는 것도 로봇을 사들일 만한 자본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자본력이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냐? 뭐 대기업은 가능하겠지. 대기업 말고 중견기업이나 중소는 가능하냐 말이죠. 대기업에서도 저 그냥 돈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심사숙고 했을 거예요, 저게. 저거를 만약에 하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저게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가동이 되었을 때 분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저걸 만약에 돌렸을 때 이익 창출했을 때그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아웃풋을 기대하려면 얼마나 돌려야 되는지 분명히 수년 전부터 계산을 때렸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초비 잔금이나 돈이 있지 않으면 못 하는 거야. 중소기업은 초비 잔금이 없고, 중견기업도 보면 중견기업은 보면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탄탄한 데가 있고 재정이 영성한 데가 있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제조업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기계보다 사람을 쓰는 게그 사람들 입장에서 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 대기업이 왜 로봇으로 바꾸려고 하겠어요? 로봇이 비싼 것도 알고 있어, 그 사람들.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시간이 오래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바꾸려고 하냐면, 대기업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직원 한 명에 쏟아붓는 어떤 돈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억단 이상 깨지다 보니까, 그 최저시급 계속 올라갈 테고,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골몰이라는 거죠, 그게. 특히 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했을 거예요. 현차는 돈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직원 하나한테 들어간 돈이.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그분들이 입장에서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직원도 해주고, 복지도 챙겨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용자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정말 유능한 기술자라고 말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현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로봇 산업을 할 만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인건비도 너무 많이 나가잖아.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꼭 피하다는, 꼭 무조건 피하다. 이게 어떤 숙련화된, 정말 그런 작업자들이 무조건 피하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로봇으로 저 사람들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라님은 서비스업 분야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라님이 있는 분야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뭐 로봇 산업이 그냥 학기만 다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봇이 비싸요. 카타라 로봇이 비싸. 하나 얘기해 줄까요? 카타라님.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공장인데, 로봇인데, 그 독일 회사 중에 트럼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트럼프트. 트럼프 대통령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트라는 독일에서, 기계도 독일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예. 네. 그 독일제 기계가 제일 좋아요. 독일제 기계가 넘버원, 그 다음 2가 1번, 그 다음 뭐세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독일제 기계 중에 밴딩하는 기계가 있어, 밴딩. 밴딩이 뭔지 아시죠? 철판을 김밥 말듯이 말아가지고 원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밴딩이라 하잖아요. 원통 사이즈로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말아가지고 원통 모양 만드는 거. 왜냐면 철판이 맨 처음부터 원통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네모난 철판을 굉장한 힘으로 압을 줘서 이제 말아가지고 접합을 해서 원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계가 말아주는 게 있어요. 기계가 어떤 다른 사람이 사이즈 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원격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밴딩을 해주는. 근데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이 넘어요. 예, 코일처럼. 예. 그쇳 덩어리를. 근데 20억이 넘는다니까요. 그 중소기업에서 그거 밴딩 안 하겠다고 그 20억 기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거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들어오는 데는 2달 넘게 걸렸어요. 온다 온다 이게 만들었지 자꾸 안 오는 거야. 안 오는데 그배 타고 독일에서 이제 배 타고 왔던 건데 두달더 걸렸을 거야. 네달 걸렸을 거야 아마. 그 우리 공장에 오는 데까지. 예. 네.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급하잖아. 생각해보세요 카타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급하고 당장 기회가 안 돌아가면 굉장히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근무 시간에 많이 세우고 이겨야 될 시스템을 돌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중소기업은 당장 4, 5일만 공장을 세워도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밴딩 기다릴 때 20억 투자했는데 배 타고 오는 데까지 세네 달 걸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바꿀 것 같아. 못 바꾸죠, 이게.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그만큼 위험을 너무 따르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장 우려할 때는 제조업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서비스업입니다. 내가 봤을 때 중소기업은 로봇산업 함부로 못 뛰어듭니다. 로봇은 못 뛰어들어요. 아직까지 로봇산업 분야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아직 뭔가 개발 단계고 약간 전기자동차만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당연히 돈 많이 들죠. 그리고 생각해봐. 전기자동차도 뭐 중소기업 중에 전기자동차 뛰어드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대기업이 뛰어들잖아. 왜 대기업이 왜 뛰어들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깨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독일차에 돈을 엄청, 독일차란다. 그 전기차 돈을 엄청나게 많이 때려붙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전기차는 너무나도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단점? 그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 이두 가지 명확한 단점이 있잖아요. 시외 주행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리 완충을 하면 300km까지 갈수 있다 하더라도 뭐 히터나 뭐 주변에 뭐차 있는 거 쓰면 열선 같은 거 써버리면 금방 연료가 빨리 따를 거 아닙니까? 사람들 우려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정말 상용화를 제대로 우리가 좀 원거리까지 원격으로 많이 갈수 있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공장 일하신 분도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공장의 로봇이 대신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버텨야만 하나? 이 고민.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이나 시스템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분야에 일자리에 종사를 어떻게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서비스업 해야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피하는 게 낫다는 거죠. 특히 이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이 더 들어야 돼. 왜냐하면 아까 뭐 보안업체, 보안업체도 사실 뭐 4차 산업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못 들어와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하는 게 사실 뭐100% 맞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예측이 하는 거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일을 안할순 없잖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일을 할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일하는 분야가 과연 로봇이나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가 될수 있는 분야인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IT는 대체가 안 되죠. 그래서 IT가 걱정을 받는 거죠. IT는 그런 걸 만드는 거지. 그걸 만드는 개발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예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택배 이런 것도 대체가 안 돼. 배달도 대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살아남죠. 단순히 생각하면 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 생각인데 격리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격리. 격리나 회계도. 회사 요즘에 ERP 같은 거 생겼죠. 아마 회사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있잖아요. 종이 가지고 이제 계산기 두들기고 하는 그런 시대도 없어. 엑셀 치고 하는 시대도 없어질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물건 만들면 알아서 원격으로 수량, 날짜, 그냥 전자서명으로 바뀌는 시대도 올 겁니다. 오늘 전자서명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전자서명한, 은행 가보면, 여러분들 외부 가보면, 통장 만들 때도 종이에 서명, 이거 아닙니다. 전자도 서명하죠. 그 펜으로 해가지고, 서명 좀, 비밀번호 누르시고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걸로 하잖아. 아마 그런 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택배 같은 경우에 택배에 로봇이 들어오면서 일은 편해질 거야. 근데 그게 사람이 전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전면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 택배는 좀 편해져야 되잖아. 아마 지금 택배도 보면 왜 CJ 같은 힐소터라고 아십니까? 힐소터. CJ 택배 일하신 분도 아실 텐데 힐소터가 뭐냐 하면 CJ만 있는 거 현재. CJ만 있는 건데 뭐냐 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차가 싣고 와가지고 이제 컨베이어에 이렇게 옮기잖아. 그러면 이게 오면서 바코드를 인식하면서 각 지역 섹터별로 이렇게 토스해 주는 거예요. 방향별로. 왼쪽이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 기계가 알아서 방향이 이렇게 가면서 밖으로 샥 읽으면서 그 순간에 읽으면서 인식하면서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야 장소가 있을 거면 이쪽으로 왼쪽이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 옮겨 주고 원래 그 사람이 직접 전수 검사해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기계가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사람은 그 이제 그 자리별로 서 있다가 그 물건 받아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받은 걸 바로 그냥 차에 넣는 게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J가 일이 편해졌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힐스터터는 CJ뿐만 아니라 아마 한지는 딴 데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CJ가 일하기 편해진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J 부러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CJ는 그런 거 분리할 때 작업할 때 편하니까. 힐소드 때문에 편하니까. 그냥 물건 오는 거 받아놨다 쌓아놓고 차에다 그냥 금방 싣고 이제 택배 이제 갖다 주면 그만이니까. 물론 그것도 힘들긴 한데 일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택배 일이 좀 많이 편해진 거죠. 아마 힐스터터도 지금 모든 택배 회사가 만약에 혹시라도 막다 도입하면, 근데 그게 도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대기업이니까 도입한 거야, CJ니까. 다른 회사도 분명히 도입하자는 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도입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돈이 엄청 깨지니까 못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다 돈이에요, 돈. 공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몇억 드는 게 아니라 몇 백억, 몇 천 원씩 든다는 거예요. 시소도 도입하는 것도. 돈이 많이 깨지니까 하고는 싶은데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바뀌어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소요가 되고, 왜냐면 기계를 다 뜯어고쳐야 되니까. 컴퓨터 설비를 다 재정비해야 되고, 뜯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라, 몇달 거쳐가지고, 서서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회피에서도 아마 희소도를 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자기들도 편하니까. 자기들 일하면서도 이제 택배 오류 같은 거안 발생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로봇이나 시스템, 내가 일하는 게 과연 사람이 아닌 기계나 프로그램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냐, 대신할 수 없는 것이냐. 커피 전문점도 내가 봤을 때 사람이 타주는 커피 전문점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갑이 얇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렴한 커피도 많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물론 커피 부심 심한 사람도 뭐 카페 베네나 뭐 스타벅스 가겠지만, 근데 지금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1,000원짜리 저렴한 커피 먹는 사람도 많아요. 여자분도 그런 커피 먹는 사람도 많아. 뭐 1,000원짜리면 그렇게 또돈 낭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양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인 카페 같은 거 많이 생기겠죠, 무인 카페 같은 거. 무인 카페를 원하실 분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커피가 뭐 창업 비용 같은 게좀 많이 들고 하니까.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거죠. 지금 우리 카타남이 잘하고 있는 거. 네, 혼돈 쓰지 말고 잘 모아놔야 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혼돈 쓰면 안 됩니다. 혼돈 쓰면 골로 갑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괜히 돈 함부로 썼다가, 특히 서비스업 계신 분들이 돈을 못 모아. 이것도 서비스업, 이게 혹시 서비스업 박봉인 것도 있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이쪽 일하는 사람 치고 씀씀이가 적으신 분들이 없어요. 해퍼요. 그래서 항상 돈이 모자라요. 아, 그거랑 이거랑 분리시켜야죠, 카타나님.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건 꼭 써야 되는 돈이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자꾸 그런 걸 엮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 돈을 있잖아요. 현찰을 좀 많이 모아놔야 돼. 뭐 내가 집이나 아파트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찰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찰 없는 사람, 현찰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살다 보면 현찰은 무조건 필요해. 아무리 지금 뭐 은행 금리가 낮아졌다니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뭐 대세니 하더라도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축소 사회 되면서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오게 될것 같은데, 잘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잘 살아남으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일하는 게 로봇이나 시스템이 넘어올 수 있는 분야냐, 넘어올 수 없는 분야냐. 만약 넘어올 것 같은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넘어온 것들이 있으면 내가 계속 여기서 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정말 다른 분야로 전업을 해야 되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죠. 어느 순간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태들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타나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